종류의 버섯도 있는데 또 무슨 버섯이 없을 소냐? 한눈에 봐도 그 종류가 다양해 보이고. 아니 이게 다 몇 가지예요? 종류가 한 뭐 여섯 일곱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버섯도 여기 와서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으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PD. 종류별로 나눠본 결과 자연송이, 능이, 황금송이 등 이름부터 고급스러운 버섯에서 느타리, 팽이, 표고 등 대중적인 국민 버섯까지 그 개수는 총 9가지 되시겠다. 들어만 봤던 고가의 버섯까지 총 출동을 했으니 골라먹는 재미 쏠쏠하고 각각 다른 효능의 버섯들이 한 그릇에 담겨 우러난 국물부터 남다르다. 종류별로 향과 식감 또한 개성 만점. 단골손님 왈! 잘 씹어 음미하다 보면 푸짐했던 버섯들도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더란다. 버섯 추가 좀 해주세요. 네? 버섯 추가. 버섯. 이모님 여기 버섯하고 육수 좀 더 주세요. 다 먹었다고 아쉬워 마라. 느타리와 팽이 버섯은 무한리필이란 사실. 버섯 농장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무한으로 줄 수 있어요. 무한리필의 비결 알려주겠다며 향한 곳은 포천의 한 버섯 농장. 오래 거래한 덕분일까 사장님끼리 신분이 두터워 보이는데. 아니 우리 형님하고 아주버님이세요. 가족 관계신 거세요? 예, 예. 네.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나 맨 처음에 시집 모으면서부터 계속 버섯 농사만 했어요. 지금 50년째예요. 좀 저렴하게 주세요? 아 동반기는 확실해요. 아 동반기는 확실한데 싸게 주는데 예상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지만 거래는 더 확실하게. 2-3일에 한 번씩은 농장에 방문. 최고급 버섯을 중간 상인 없이 저렴한 가격에 직접 골라온다는 사장님. 어느 곳보다 믿음직한 거래처지만 매번 꼼꼼히 살피고 확인해 확인을 거듭한단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우리 가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버섯이라 좀 신중하게 제가 골라요. 싱싱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제때 나온 건지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남다른 선별 과정을 거쳐 엄선된 버섯들은 취상의 상태로 보관 후 손님 상에 제공이 되는데 무한 리필이라고 의심치 말라. 아니, 김치도 먹어. 농장에서 김치. 통째로 가져온 버섯을 손님들 눈앞에서 썰어주니 품질에 대한 염려가 뚝 가신단다. 계속 무한 리필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잘라진 거 가져와서 주는데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싱싱함이 더한 것 같아서 맛도 더 좋은 것 같네요. 소문난 맛집의 비법 두 번째, 가족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무한 리필로. 메인 요리로